그냥 난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인 거야. 난 날 때부터 이상한 사람이야. 하이네. 자, 이제 때는 제가 20살이었을 때 백화점 식료품점에서 첫 알바를 해봤습니다. 백화점은 아시다시피 교육이 굉장히 빡세요. 고객님이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? 라고 물어봤을 때 꼭 두 손으로 손가락을 다 쫙 펴고 이거 맞아? 아무튼 이게 손이에요. 이게 손이에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안 하고 이렇게 쫙 편 상태로 저쪽입니다. 막 이런 식으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. 제가 또 군기가 빡 들어가지고 잘해야지. 나 알바 열심히 할 거야. 막 이런 생각이 한창 가득했어가지고 저희 식료품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비슷한 거를 이제 파는 가게를 제가 눈으로 찝어놓고 그 가게에서 점장님이 하는 걸 내가 막 따라했어요. 보니까 점장님이 지나가는 고객님들한테도 다 인사를 하더라고. 그래서 나도 지나가는 고객님들한테 다 인사했어. 내 쪽 안 쳐다봐도 그냥 안녕하세요 뭐뭐입니다. 안녕하세요 뭐뭐입니다. 뿌듯했었어요. 왜냐면 고객님들 중에 매주 1년 동안 왔는데 여기 가게를 처음 본다는 거야. 아, 역시 인사를 해야 돼. 지나가는 고객님들한테 계속 인사하고. 안녕하세요. 반갑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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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열심히 알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직업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마트에 갔어.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카트로 두 개로 막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아, 저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이러면 되잖아요. 아,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막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. 올리브영에 들어갔는데 뭐 어서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같이 하고 있어. 이거는 실수 많이 다들 해봤을 거야. 내가 나가면서 아, 안녕히 가세요 막 이러면서 나가. 어서오세요 이러고 나간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.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남자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거 원래 사람이 눈이 마주치고 나면은 피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분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 싶어서 나도 빤히 쳐다봤어.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 혹시 막 이러면서 막 길을 물어봐. 어디 어디로 가는 버스 정류장 어딘지 알려달래요. 거기가 여기였거든요. 남자분한테 그 손 쫙 펼치고 두 손으로 안내하는 그 포즈를 딱 하면서 아,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. 근데 나도 포즈를 하고 내뱉은 다음에 어? 이게 아닌데? 근데 이제 이미 했어. 나는 멈출 수 없어.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척 이제 시작한 거야. 여기서 나 왜 그랬지? 제가 알바 직업병이 있어서 이러면 더 민망해. 그냥 난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인 거야. 난 날 때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던 걸로 그냥 가야 돼.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같이 걸어갔어. 그래서 이제 여기 횡단보도가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신호가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자분이 나한테 뭐 무슨 봉사활동 하는 분이세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아니요 어차피 가던 길이어서요. 어차피 가는 길이어서요. 그러면서 이제 같이 건너서 여기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쪽으로 가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. 아니 난 근데 뭐가 제일 민망했냐면 그 남성분의 굉장히 그 물음표 뜬 표정. 뭐지? 괜찮아. 왜냐면 이건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. 나 사람에게 도움이 됐잖아. 세상은 아직 따뜻한 거죠. 그쵸? 그치. 구구루 빙봉. 백화점에서 뭐 먹으면 안 되거든요? 제가 모든 식료품점의 막내였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되게 예뻐해줬어. 아주머니들이랑 아저씨랑 언니 오빠들이 되게 예뻐해줬는데 커피랑 차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나한테 이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한번 마셔봐 자기 이러면 아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홀짝홀짝 마시고 오 맛있어요 막 이러고. 여기에 이제 젤라또를 팔았었단 말이에요. 쌀 아이스크림이 있었어. 제가 이때 롤 하던 때였어가지고 새벽까지 롤하고 집이 자다가 낮에 일어나서 후다닥 알바를 와. 그럼 여기 있는 언니가 아유 우리 아이네 밥 먹고 왔어? 막 이러면 안 먹었어 밥 안 먹었어 그러면 아이고 밥을 먹어야지 이러면서 쌀 아이스크림을 막 퍼줘. 그럼 막 그거 먹어. 누나 때는 스타 유즈맵 아닌가요? 나 스타 유즈맵 안 해봤어. 뭔 소리야 진짜. 야! 일로 와서 앉아봐라. 아, 겨울에는 진짜 힘들었어. 겨울에 히터가 나오는데 자꾸 내 얼굴로 그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와 건조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. 그래서 막 미스트 들고 다녔어요. 막 미스트로 막 치익 하면서 막 아.
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습기를 다 아니다 그 가습기 뺏겼을 것 같아 매니저님한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하지만 건조한데요 너무해 희돌 그리고 제가 아이스크림 알바는 안 해봤는데 옆에 언니 오빠 있는 매장이 아이스크림 매장이었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푸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걸 할 줄 알아요 근데 정량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여성분이 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람이 생글생글 웃고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? 말하면서 꺄르륵 꺄르륵 막 이러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많이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딸기 아이스크림을 이 콘 안에를 다 채워서 이만큼 올려줬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팠어요 고객님 너무 귀여워서 제가 많이 팠어요 이랬더니 고객님이 막 받을 때 막 아이쿠 무거워라 막 이러는 거야 너무 귀여웠어 근데 진짜 무거웠대 적당히 귀여우란 말이야 되게 좋은 분들 많았어요 어떤 남성분 있었는데 우리 가게에서 파는 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거 맛있어요?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저는 맛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아니 그 무섭잖아 맛있어요 이랬는데 먹어놓고 맛이 없잖아 아니 무섭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걸 추천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거를 내 앞에서 바로 뜯어서 드시는 거야 약간 긴장했는데 뜯어서 이렇게 냠냠 먹더니 아 세상이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막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났네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알바를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러고 가셨어요